자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자, 오늘은 요 싱크대 상판하고 밑에 철골 프레임하고 같이 결합을 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싱크대가 요 부분이 안 맞아요. 요 사이즈가. 그래서 여기를 좀 따줘야 될 것 같아요. 상부를 블라인더로 날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네, 작업은 뭐 간단한데. 자, 일단 글라인더가 필요합니다. 글라인더 날을 날로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. 자, 잘 보이실까요? 네. 자, 요 부분을 따내는 거예요. 대충. 오우, 날이 하나가 다 나가네. 절단석 하나가 다 들어갔습니다. 자, 두 번째. 일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오, 들어가네. 어휴. 뒷부분은 딸 필요가 없네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예, 이게 하부에다가는 모두 올려놓을 수 있고, 자, 이거는 여기서 쓰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, 제가 지금 학원, 거기, 사업장에다 두고 쓰려고, 얘를 갖고 왔어요. 아, 근데 자르나, 자가 어디 갔냐? 자, 요 사이즈가 좀 나와야 되는데, 이렇게, 어우, 딱이네, 90.
네, 요걸 갖고 가서 네, 학원에 있는 거를 일로 갖고 오고 얘는 네,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부분이 나중에 저기 뭐야 수도를 여기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여기도 미리 따놔야겠습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아 이거 따는 작업하려면 또 물건을 또 갖고 와야 되고 네 그런 또 번거로움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 그럼 연필이 있어야 되는데 연필이 또 안 보이냐. 자 연필을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날려줘야 이게 나중에 여기다가 네 수전을 물려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.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일 두 번 해야 되는 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 귀찮더라도 항상 장갑은 꼭 끼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이 부분을 날리겠습니다. 요 부분. 다시 결합. 네. 아, 조금 더 날려주네. 보실까요?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이게 걸리적거렸던 그 부분이 없었죠.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수전을 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뭐 날씨도 이제 추위가 다 끝났고 해서 이제 야외 수전도 이제 틀어도 될 것 같네요. 자 이게 약간 틀어짐이 있어가지고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상당히 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15,000원 주고 당근마켓으로 사온 상판 싱크대를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재탄생 시켰습니다. 자 공간의 재활용 재구성 네 차라리 싱크대를 하나 사지 뭐 이거 뭐냐 있는 거 활용하자는 거예요. 원래 이게 여기서 쓰려고 했던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쓸 수가 없고 여기보다는 저쪽이 적합하기 때문에 예. 사업장에서 쓰고 사업장에 있는 거 너무 작아서 또 일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